이번에 한미약품 받고 이번에 김지윤 대표께서는 어느 쪽으로 키워드 던져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히든 카드. 그러네요. 네, 비양극재를 보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예, 1부부터 보셨으면 이제 양극재 얘기하셨다가 이제 비양극재를 한 바퀴 돈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양극재가 연평균 50% 성장한다면 비양극재는 그럼 그냥 멈춰있냐? 비양극재도 연평균 한 40% 정도 성장하고, 물론 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보다 더 성장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연평균 1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아, 근데 평균 치면 40%? 네네. 예. 네, 그래서, 이 비양극재 쪽에서도 캐펙스를 늘리는 기업. 그다음에 네. 이제 기왕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삼성 SDI, SK온 모두 고객사를 갖고 있는 이제 글로벌 배터리 셀, 그러니까 뭐 국내 포함해서 이제 유럽이나 뭐 사실 북미 고객도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네. 글로벌로 고객사 다변화돼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연평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양극재 내에서 최소한 평균치 40% 이상 되는 회사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실제 매출과 이익 숫자로 찍히는 회사.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나 그런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가격 경쟁력이 좋으면 당연히 마진으로 영업 마진으로 이어질 거고요. 최소한 이 네 가지는 다 만족하는 회사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글로벌 시장에 막 이제 그 침투해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 있는 회사 말고 성장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 대부분 비양극재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회사들이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회사들하고의 수익률 격차가 뭐 여전히 양극재가 주도주의 자리를 뺏기진 않겠지만 그 수익률 격차의 갭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양극재 쪽의 포인트입니다. 여섯 개의 기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후보들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삼화 알미늄 있고요. 네. 아까 해드렸던 TC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녹스 첨단소재, 신흥 SEC. 네. 자, 아까의 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종목은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사실 여섯 종목 다 사실 그 히든카드 종목으로 가져와도 괜찮을 종목만 가져왔거든요. 아, 지금 잠깐 적으실 시간 좀 드리고요, 시간입니다. 예. 캡처하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면 부담되는. 오늘의 히든카드, 첫 번째 네. 히든카드는요? 네, 첫 번째는 삼화 알미늄입니다. 삼화 알미늄? 네네. 어떤 걸 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요, 사실. 응급박 쪽이 원래 동박이 들어가잖아요. 동박 네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가에서 한 5% 정도 차지하는데, 양극박은 원가 기준으로 하면 배터리 원가에서 2에서 3%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양극박 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화 알미늄이 사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상장사인 뭐 동일 알미늄, 롯데 알미늄, 뭐 그 정도 이제 동원 시스템, 동원 시스템은 완전 후발 업체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나 캐파인데 캐펙스가 지금 연간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여기도 지금 캐펙스를 엄청나게 늘려놔가지고 연간 지금 2만 7천 톤에서 4만 톤까지 늘어나면 캐펙스로도 1등이고요. 물론 글로벌로는 롯데 알미늄이 예. 헝가리에도 공장 짓고 미국에도 늘려나가지고 연간 13만 톤이니까 그건 이제 25년 기준이니까 예. 국내 캐파로만 보면은 원래 동일 알미늄이 1등이었는데 삼화 알미늄이 지금 이제 아까 캐펙스 증가한 것까지 치면 뭐 1등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내 셀 3사를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아, 뭐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 갖고 있고요. 예. 당연히 1등 기업인 LG엔솔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30% 네. 이상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유럽계 배터리 업체 프랑스 1등인 ACC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네. 뭐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 뭐 모로라든지 글로벌로 유럽 그 고객사들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예.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그러니까 아병기로 그 알루미늄 양극박을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그게 기술인데 네. 그 아병기도 일종의 그 반도체로 치면 그 ASML 장비, 노광 장비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똑같거든요. 독일 장비를 삼화 알루미늄하고 뭐 동일 알루미늄 정도가 가져가거든요. 네. 그 대수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 진입 장벽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러면 아변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연간으로 지금 올해 한 2,700억대, 내년에 한 3,800억대. 그러면 연평균 50%씩 매출 성장하는 거고요. 내후년에는 뭐 한 5,500억대까지 네네. 늘어나고. 그러면 그 아변 관련돼서 이 양극할 물질, 양극박이
매출이 커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기존에 얘네가 하고 있던 포장재 쪽은 네. 마진율이 7% 미만인데 양극박은 최대 12%에서 17%까지 나오고 돈이 되네요. 마진도 거의 두 배 이상 아, 늘어나는 거니까 예. 구조적으로 지금 PRQ가 모두 증가하는데 마진까지 좋아지는 거니까 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사실 이것도 시세를 줬는데 최근에 양극재 부진하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조정 역시나 대장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약간 소위 말한 쉬어가는 구간이지 이게 추세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삼화알미늄도 네. 실적에 대한 가식성이나 기대감에 충분히 살아있고요. 캐펙스 네. 늘려놓은 게 본격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네, 실적이 반영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은요? 네, 네. 지금 18,000원에서 뭐 크게 조정 나온 지금 고점 대비 40%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내일 한 2, 3% 정도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10만 원대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은 저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14만 원을 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20만 원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긴 목표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